자, 친구들 안녕하세요. 이번 주는 이단경계 주일 공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제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거짓을 전하는 이단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죠. 이 부분을 우리가 예레미야 28장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기도할게요. 하나님, 하나님의 지혜로 거짓을 전하는 이단을 분별하고 주의하여 마지막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어린이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요절 챈트 영상을 보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의 내용은요, 참 선지자 예레미야와 거짓 선지자 하나냐의 대화가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있어요. 이 내용이 누구의 말과 행동인지 찾아보면 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성경을 펴주시고 성경과 함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었다 라고 말하네요. 누구일까요? 자, 정답은 하나냐입니다. 하나냐. 하나냐는 거짓 선지자죠. 예레미야 28장 2절에 보면 하나냐가 말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것은 거짓이에요. 두 번째입니다. 바벨론에게 빼앗겼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자, 이것은 누가 한 말일까요? 예레미야 28장 3절에 하나냐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도 역시 거짓말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좋은 얘기만 하는 거짓 선지자였어요. 자, 세 번째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서 내가 꺾은 나무멍에들 대신 쇠멍에들을 만드셨다. 자, 누가 한 말일까요? 자, 이것은 바로 예레미야가 한 말입니다. 자,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보내지 않으셨는데 너는 백성들에게 거짓말을 믿도록 말한다. 거짓말을 믿도록 말한다. 당연히 누굴까요? 네, 맞아요.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 28장 13절과 14절 말씀, 15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자, 마지막 볼게요. 내가 금년에 죽으리니 내가 패역한 말을 하였기 때문이다. 자, 누굴까요? 이것도 역시 바로 16절에 예레미야가 거짓 선지자를 향하여서 하는 이야기예요. 자, 우리가 이 시간 다섯 가지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 이야기를 누가 말한 건지 살펴보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살펴보아야 해요. 최후 승자는 누구였는지 우리 한번 살펴볼까요? 자, 하나냐의 말을 정리해보면 이거예요. 사람들의 무엇만 생각하는 선지자였어요. 무엇일까요? 바로 인기를 생각하는 선지자였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했을까요? 맞아요. 거짓으로 이용하는 거짓 선지자였어요.
자, 이번에는 예레미야 한번 살펴볼까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무엇을 생각하는 선지자였대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는 선지자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자 결국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으로 전하는 선지자였어요. 어떻게 전했을까요? 바로 진실로 전하는 선지자였어요. 그렇게 예레미야는 참 선지자였어요. 우리 친구들은 이렇게 거짓 선지자 하나냐 참 선지자 예레미야의 말을 구별해 보고 찾아보는 활동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있는 이단들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거짓을 전하는 이단을 분별하고 주의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시대이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위해서 실제적으로 생활 속으로 우리 주위에 있는 이단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한번 구별해 볼까요? 자, 여기 보니까 이름이 두 가지로 나와 있고 설명이 되어 있네요. 자, 하나씩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천지 예수교 증거 장막 성전. 자, 이것은 이단이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이름이래요. 자, 똑같은 단어가 밑에 있죠. 바로 신천지입니다. 자, 그러면 이 신천지의 내용이 무엇인지 살펴볼까요? 그것은 바로 첫 번째입니다. 교주가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성령 하나님이며 교주를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주장하는 잘못된 이단이에요. 자, 두 번째 살펴볼까요? 하나님의 교회라고도 부르고 세계의 복음선교협회라고도 부른대요. 여기는 누구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단이에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단은 어떤 내용을 믿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것은 바로 자, 두 번째 여기입니다. 죽은 교주가 사람의 몸을 입고 온 하나님이죠. 하나님이래요. 말도 안 되죠. 재림주라고 주장한대요. 심지어 우리 친구들 들어봤나요? 어머니 하나님을 주장하며 안식일과 유월절을 지켜야 한다고 얘기하는 이단이라고 합니다. 우리 친구들 조심하세요. 자, 마지막 기쁜 소식 성교회. 잘 못 들어봤죠? 그런데 이 이단은 저기 제일 위에 비어있네요. 한번 올라가 볼까요? 구원파라고도 말합니다. 그러면 이 구원파의 내용은 어떤 건지 살펴볼까요? 쭉 빈 곳을 향해 내려보면 이렇게 돼요. 한 번 구원받았으면 죄를 다 용서받고 천국에 갈 수 있기 때문에 이거 좀 이상한 것 같아요.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면서 구원받은 날짜를 모르면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고 말한대요. 이것도 역시 잘못된 이단이에요.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주님께 회개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이단을 살펴봤으니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인지도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사도신경에 너무나 잘 나와 있어요. 사도신경을 조금 쉬운 말로 풀어놨어요. 자, 첫 번째는 성부 하나님, 두 번째는 성자 예수님, 세 번째는 성령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믿는,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의 내용을 직접 확인하면서 채워볼게요. 나는 이게 뭘까요? 전능. 전능하시고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 네, 맞아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사도신경 첫 번째 고백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독생자 누굴까요? 예, 맞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뭐죠? 아, 맞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음을 믿어요. 예수님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당하시고 뭐죠? 맞아요. 십자가죠, 십자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사흘 만에,
3일이죠.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죽으셨지만 부활하셨어요. 그것을 우리는 믿죠? 예수님은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며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어떻게 하신다고 말하고 있죠? 네, 심판하러 오실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는 이것을 믿어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 중 성령 하나님도 있어요. 성령 하나님 살펴볼까요? 나는? 네, 당연히 성령을 믿습니다. 그리고 나는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무엇을 용서하는 것일까요? 네, 그쵸.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다시 살아서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 고백의 내용이에요. 이 고백 안에서 벗어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은 모두 이단이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 기억하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이단에 흔들리지 않고 이단을 구별하며 참 진리 예수님만 따르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미션북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션북으로 왔어요. 거짓을 전하는 이단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분별하고 주의해야 해요. 이 내용에 따라서 예레미야 내용을 살펴보시고 성경 이야기 QR코드를 보신 후에 요절 챈트 확인하시고 여기 따라서 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미션, 말씀 묵상이죠. 자, 예레미야 28장 1절부터 4절, 12절부터 17절까지 읽으시고 두 가지의 문제를 푼 후에 이번 주에는 예레미야 28장을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면 질문도 써주시면 돼요. 이렇게 미션 활동을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거짓을 전하는 이단을 예레미야와 같이 분별하고 주의하는 모든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온전한 믿음으로 이단을 구별하며 참 진리의 예수님만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